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경이로운 소문 시즌2의 웹툰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 준수를 위해 웹툰 작화 없이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으니 오디오로만 즐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한 이 영상은 경소2 웹툰의 결말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은 줄거리 요약이다 보니 원작의 재미와 감동을 온전히 전하지 못합니다. 카카오 웹툰을 통해 꼭 원작 웹툰을 보시길 권해드려요. 웹툰 시즌2는 지청신 소환 2개월 후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문이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카운터들은 언니네 국수를 접고 재벌 최장물의 건물에서 참교육센터라는 명패를 달고 카운터 활동을 이어가죠. 카운터들은 지청신 같은 1급 악기들에 대항하기 위해 소문이에게 염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도하나와 춤의 혹은 연습을 통해 테니스공 정도는 염력으로 들어올리게 되지만 유독 감호탕만 개미 한 마리 들어올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요. 한편 융에서는 새로운 카운터를 발탁해요. 연기자 겸 가수가 꿈이었던 23살 저스틴 적봉이는 전 세계에 단 5명밖에 없는 춤의 혹 같은 폼나는 치유 능력이 발현되길 바랬지만 코로 악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됩니다. 악기가 주변에 오면 지독한 똥냄새가 나게 되고 냄새로 악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카운터들의 능력치를 높이고 새로운 카운터를 뽑는 와중에 홍콩에서는 완전한 악에 가까운 악기 3명이 출현하고 홍콩 카운터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필강, 겔리, 웡 3명의 악기는 카운터들처럼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필강은 염력과 치유 능력을 갖고 있고 융의 땅을 볼 수 있으며 겔리는 기억을 읽고 지울 수 있는 능력과 스피드, 웡은 감호탕 못지않은 파워를 갖고 있었죠. 이들은 필강을 따라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소문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꼬마 준이를 알게 되는데요. 준이의 아빠는 도박 빚 때문에 이혼한 전부인을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폭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준이 아빠의 빚쟁이들 신중진파가 준이 엄마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러 민간인은 절대 치지 않는다던 도하나가 신중진파를 참교육합니다. 그런데 신중진파의 리더가 악기 필강이었어요. 필강은 경찰에 잡힌 신중진파 조직원들 전부 그날의 기억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카운터들에게 참교육을 당한 사건이라는 걸 눈치채버려요. 그리고는 카운터들을 먼저 치기 위해 겔리의 기억을 읽는 능력으로 카운터들의 얼굴과 정보를 수집합니다. 필강은 카운터들이 다 함께 있으면 해치우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고 아지트의 준이 엄마를 납치한 후 땅이 흐르는 곳에 떡밥으로 힘이 약한 악기 하나를 갖다 놓고 카운터들을 유인합니다. 이후 카운터가 된 지 이틀밖에 안 된 적봉이가 추메옥과 함께 아지트에 남아있을 때 웡이 두 사람을 칠 예정이었는데요. 추메옥과 적봉이 웡에게 당하고 있는 동안 우유 사러 갔던 소문이가 일찍 아지트로 돌아와 웡의 팔 한쪽을 날려버려요. 한편 악기를 잡으러 갔던 작물 감호탁 하나 쪽에는 악기 필강과 겔리가 있었는데요. 필강이 염력을 이용해 칼로 공격을 하려 하자 소문이 없이 맞서면 카운터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최장물은 재벌의 필살기 메소드 연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는 카운터 전원이 염력을 쓸 줄 알아 작전이었는데요. 염력으로 칼을 휘두르는 필강을 향해 카운터 전원이 칼을 염력으로 들어 올린 거죠. 거기다가 염력 꿈나무 도하나는 칼 360도 돌리기까지 해버려요. 지 혼자 염력 쓰는 줄 알던 필강이 당황하는 틈을 타 카운터들은 현장을 빠져나오고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 소문이 준이 엄마를 납치한 필강을 잡기 위해 마귀들의 아지트로 혼자서 출동하는데요. 땅을 불러낸 소문이는 일부러 자신의 사이즈를 숨기고 필강과 겔리에게 당하는 척을 하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한 후 겔리의 눈을 칼로 찔러버리고 필강의 몸을 염력으로 조종해 겔리를 취업해버립니다.
그동안 소문이가 혼자 출동한 걸 알게 된 다른 카운터들이 소문이를 구하러 오고 간못하기 힘으로 깝치는 웡을 힘으로 제압한 후 소환해요. 그리고 소문이는 필강을 소환하죠. 이때 눈을 다친 겔리가 혼자 도망쳤으나 카운터들은 일단 겔리를 놓아주게 되는데요. 한편 도망친 겔리는 융의 땅이 닿지 않는 43층 높이의 호텔에 숨어서 체력을 회복한 후 한국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옥탁의 후배 경찰에 의해 CCTV 행선지가 잡혔고 카운터들은 겔리를 잡으러 출동합니다. 이때 적봉이의 악기 냄새 탐지 능력이 발휘되는데요. 소문이가 땅을 불러오더라도 43층 높이까지는 땅이 닿지 않기 때문에 악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가 없는데 적봉이는 땅 같은 거 안 흘러도 그냥 마귀 냄새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서 바로 켈리가 숨어있는 호텔룸을 찾아내죠. 융의 땅에 닿지 않는 43층에서 켈리와 싸우려니 카운터들이 충분히 힘을 쓰지 못하고 7초만 닿으면 7년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켈리가 소문이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대면서 소문이를 코마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행히도 소문이와 꾸준히 훈련을 했던 도하나가 겔리의 스피드를 제압하고 마귀를 소환합니다. 경소가 좋은 이유가 소문이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다른 카운터들도 끊임없이 발전을 해요. 한편 소문이가 2승과 저승의 중간 지점인 코마의 영역, 화이트 그라운드에 떨어져 돌아오질 못하고 있었는데요. 겔리는 소문이가 위겐과 연결되었던 날과 교통사고 후 스스로 깨어났던 날의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소문이를 코마 상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카운터들이 코마에 빠졌을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화이트 그라운드에서 소문이는 카운터들의 의식에 접속하여 본인의 의식으로 불러내어 능력치를 모두 업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소문이의 베프, 웅민이와 주연이 카운터들이 소문이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코마에서 깨어나죠. 한편 필강, 웡, 겔리, 마귀 3인을 소환했지만 세계관 최강자 마귀 마주석이 등장하는데요. 마주석은 7년 전 백두 기획으로부터 부동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후 마주석의 아내가 영업 판매책 두 놈을 길에서 보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던 중 그 두 명이 눈치를 채고 도망가는 것을 아내가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얻고 있던 딸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합니다. 사기꾼놈들이 밀친 건 아니었지만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내와 딸이 계단에서 떨어진 후 1시간 동안이나 꿈틀거리고 있던 것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이를 모두 본 마주석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기꾼 두 명을 죽이고 시신을 불태운 후 현장에서 경찰한테 순순히 잡히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원체 선한 사람이었기에 마귀가 마주석의 몸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겔리가 소환되기 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마주석을 찾아가 안에 있는 마귀를 깨워버립니다. 마주석의 내면에 있던 마귀 준이 깨어나자 마주석은 아내와 딸을 죽게 만들었던 백두기획 부동산 사기단의 대가리를 치기 위해 교도소를 탈출하죠. 마주석은 복수를 하기 전 고아인 자신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던 오순영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곳에서 카운터들과 마주하며 자신이 해야 할 처벌이 끝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테니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일단 마주석의 능력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당연히 염력 사용할 줄 알고 염력으로 팔, 다리, 목 다 자를 수 있습니다. 치유 능력도 갖고 있어요. 융의 땅을 볼 수 있고 땅의 기운으로 능력치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가 땅을 통해 악기를 캐치하듯 마주석도 땅으로 카운터의 존재를 느끼고 대화를 걸 수도 있죠. 도하나처럼 기억을 읽을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마주석의 힘이 소문이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관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주석은 돈이 되는 정보라면 귀신같이 한다는 벤치 박을 통해 백두기의 부동산 사기단의 머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후 안구를 뽑고 목을 꺾어 죽입니다. 이후 백두기의 가족만을 아내와 딸이 죽었던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게 만들고 다른 사기꾼들의 모든 관절을 절단하고 목을 날려버리죠.
이때 작물과 하나가 마주석과 붙게 되는데요. 마주석이 작물의 목을 칼로 긋고 하나의 숨통을 졸라요. 그런데 하나의 기억을 읽던 마주석이 과거 하나와 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공격을 멈추고 목에서 피를 칼칼 흘리고 있는 작물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 또한 마주석이 당했던 백두기의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하나의 엄마가 수면제로 아이들을 재우고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지나가던 마주석이 하나와 동생을 살렸던 건데요. 마주석은 선량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큰 아픔들에 대해 자신이 기꺼이 악마가 돼서 진짜 악마들을 죽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카운터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죽이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사람들을 죽이며 힘을 축적한 마귀 준에게 마주석은 결국 의식의 세계를 잡아먹혀 버립니다. 한편 백두기의 사기단 주범 정국두 회장도 1급 마귀였는데요. 근데 어이없게도 마주석의 안에 있는 마귀 준과 정국두 안에 있는 마귀 엔소가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주석의 의식을 잠식해버린 마귀 준이 지멋대로 정국두를 용서하고 한편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는 한편이 돼버린 마주석과 정국두가 카운터와 붙는 방식이 돼버리는데요. 감옥탁 적봉이가 정국두와 싸우던 중 감옥탁이 음료수 자판기 기계를 염력으로 날려서 정국두를 제압해요. 아니 염력으로 개미 한 마리 들어올리기 힘들어하던 감옥탁이 음료수 자판기라니 완전 소름이죠. 마주석과 하나 소문이가 싸우던 중 마주석이 땅의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이용을 하게 되자 소문이는 아예 융을 땅에 없애버리고 카운터들의 몸에 땅이 흐를 수 있도록 또 한 번 경이로운 능력을 선보입니다. 미친 거죠. 그냥 카운터들 몸에 땅의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굳이 땅을 불러올 필요도 없이 카운터들은 땅의 기운을 쓸 수 있고 마귀는 땅의 기운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한 악의 출현으로 융에서는 마귀 발견 즉시 사살을 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으나 소문이와 하나는 마귀 안에 있는 마주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 안에 있던 마주석의 의식이 스스로를 칼로 찔러버리고 소문이는 마귀 준을 소환합니다. 그렇게 마주석은 검거되고 마주석이 죽였던 백두기획 사기 사건 일당들은 모두 정국두가 벌인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죠. 한편 쇼크로 코마에 빠진 마주석에게 딸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소문이는 자신을 끝까지 카운터로 데려가고 싶다면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융 당국을 협박하며 카운터 계약을 스스로 해지하고 코마 상태가 돼버려요. 경이로운 소문이가 필요한 융은 소문이의 부탁 같은 협박을 들어주고 마주석은 코마 상태에서 자신의 딸과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소문이는 전 세계 카운터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월드 투어를 떠나며 시즌2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